인터넷에 허위 매물이나 가격을 다르게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허위 매물이나 과장 광고를 하면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게 연말까지 법을 바꾸겠다는 새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국토부는 부동산 업자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실제보다 비싸게 가짜 매물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대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